이번에 국가 철도망 계획이 2026년 7월에 확정이 되거든요.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,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. 그 철도망 계획 확충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랬고, 지난번 4차 철도망 계획에서 확정은 되지 않고 이제 검토 사업으로 돼 있던 것들 가운데 한 5개 정도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건데, 이제 용인에 우리 경광선 연장도 있고 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국가 철도망 계획을 뭐좀 경직되게 5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하지 말고,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철도망 계획을 한번 임시로 좀 앞당겨서 확정하는 건 어떠냐,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, 저희들이 뭐 용역을 공동으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국가 철도망 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확정 짓도록 하는 노력도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도 그런 의견은 냈는데 아직 뭐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그런 방향도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시죠.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5차 철도망 계획, 기본 계획 하려면은 26년이면은 거의 뭐 임기 마지막 전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수요가 있으실 겁니다. 지난번에 중앙지방협의회 때도 우리 지방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, 또 4월 초에 다시 또 열립니다. 그때 제가 기회 되면 대통령께도 우리 철도망 계획 단계 문제에서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고요.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광역버스 문제라든지 버스 준공 문제라든지 또뭐 GTX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도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교통 문제 해결을 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데도 힘을 합치도록, 그렇게 내분 시장이랑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 둘. 네, 하나 둘.